스키장을 찾은 남자. 설레는 마음으로 스피드를 즐기러 나섰는데 그렇게 한참 스키를 타다가 발을 다치고 만 남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위험한 순간 2부. 3년 만에 스키장을 찾은 인내심 씨. 오랜만에 타는 스키라 그런지 얼굴에 설렘과 긴장이 가득하다. 서둘러 장비를 착용하는데 급한 마음에 신발부터 벗고 본다. 에이그, 양말 조금 젖은 것쯤이야. 별로 대수롭지 않다. 서둘러 스키 부츠로 갈아지는 남자. 모자에 고글까지 완벽하게 착용하고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키 타는데 정신이 팔린 이 남자. 어느덧 해가 저물고 이제야 힘이 드는지 잠시 쉬기로 하는데 너무 오래 탔는지 발이 아프고 저리 온다. 통증을 참지 못하고 신발과 양말을 모두 벗던 남자.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동상에 걸린 발이었다. 그는 왜 동상에 걸린 것일까? 스키 타기 전 신발을 신을 때 쌓인 눈 위에 잠시 바르게 남자. 양말에 눈이 묻으면서 젖었지만 급한 마음에 갈아신지 않고 스키를 탄 것이 원인이다. 양말의 물기가 스키장의 칼바람과 낮은 온도에 얼면서 발의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고 말았는데 동상이란 신체가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어 세포 조직이 얼면서 혈액순환이 장애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렇다면 젖은 양말과 마른 양말, 체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돼지고기를 이용해 실험했다. 돼지고기의 현재 온도 8도. 젖은 양말과 마른 양말에 같은 돼지고기를 한 덩어리씩 넣었다. 스키장 구석에 양말을 두고 변화를 지켜봤다. 그렇게 4시간이 흐른 뒤 양말에서 고기를 꺼내 온도를 측정했다. 마른 양말에 넣어둔 돼지고기의 온도는 2.5도. 처음보다 약 6도 떨어졌다. 이번엔 젖은 양말에 넣어둔 돼지고기의 온도를 측정했다. 현재 돼지고기의 온도 0.4도. 처음보다 약 8도 떨어졌다. 만약 이렇게 동상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동상에 걸렸다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을 문지르거나 주무르지 않고 만약 젖은 옷을 입었다면 벗고 약 38도에서 42도 사이에 따뜻한 물에 한 20분에서 40분 정도 충분히 담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험한 순간 이후, 만일 남자가 젖은 양말을 벗고 마른 양말로 갈아 신었다면 동상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젖은 양말을 신고 스키나 보드를 타게 되면 동상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젖은 양말을 신지 않고 탔는데도 동상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요? 어떤 경우입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스키 부츠가 본인 것이 아니고 만약에 빌려 탔다면 그 전에 탔던 사람이 이미 젖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부츠가. 네. 선수가 아닐 경우에는 너무 타이트한 부츠를 신을 때 발이 조여가지고 피가 안 통하고 하면 네. 동상을 또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두 시간 정도 스키를 타고 또 발을 주물러주고 만약에 젖었다면 마른 양말로 갈아 신고 네. 적당히 타고 다리를 좀 주물러주고 발도 좀 주물러주고 양말은 갈아 신고 네, 그렇죠. 이것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승환 씨하고 박소라 씨. 스키를 타든 스노우보드를 타든 안전보호장구를 확실히 착용해야 안전하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스키장으로 출발. 젖은 양말은 노! 꽉!
꽉 끼는 부츠도 NO. 틈틈이 휴식을 취해서 동상을 예방하세요. 박 박사님, 안전명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안전명언은 3, 4만 스키장 안전이용수칙입니다. 네. 첫 번째 3은 오후 3시입니다. 스키장 이용 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오후 3시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기온 상승으로 눈이 녹아 스키나 보드의 회전력이나 제어력이 감소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오후 3시에는 잠깐 쉬었다 타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 3은 한 번에 3시간 이상 타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키나 보드를 타게 되면 체력이 소진이 돼가지고 판단력과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한 번에 3시간 이상 타신 것은 금물하시고 오후 3시에 타시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즐거움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 바로 안전이겠죠. 자, 겨울철 스키장을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안전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외치면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약속해! 아하, 일어나! 네가 나서야 되나? 나서자! 나서자!